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바라바라 젤다바라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하이랄 성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 카노는 안 잡아. 대걸레 부서질 때까지 써주세요. 정문으로 돌파하기. 당당하게 들어갑시다.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근데 문이 닫혀있는데? 아, 이렇게 열 수 있구나. 이제 카노까지 얼마 안 남았어. 여기 막혀있는데 근데. 아, 여기 길 있다. 이쪽으로 갑시다. 오, 깜짝이야. 이거 열어주고. 무기 다 버리고 하이랄 성에서만 무기 얻기. 잠깐만. 아, 좋아요. 그러면 무기 다 버립시다. 근데 잘 됐어. 애초에 좋은 무기가 없어가지고 활도 다 버리는 거죠? 좋아요. 이제 거의 시작하는 수준인데. 쟤를 어떻게 잡지 그럼? 아니. 우리 이렇게 해서 지나갑시다. 일단 지나가야 돼, 일단. 무기가 없어, 무기가. 아직 눈치 못... 아, 뭐야? 오오오오! 망했다. 무기. 아니, 뭐 여기 다 막혀있어? 어어? 뭐야? 모른다. 오케이, 게이드. 좋습니다. 일단은 통과했고, 이쪽에 무기가 좀 있나? 원래 좀 땅에 떨어진 무기가 있지 않아요? 왜 안 보이지? 어? 저기 있다. 저거를 목표로 해서 갑시다. 조심조심. 와, 제가 들고 있는 게 근위의 양손검이네. 그 뒤에 왕가의 양손검이 있다. 오고, 치고, 빠르게 가서, 오케이. 왕가의 양손검이랑, 녹슨 양손검. 그렇지. 뭐야. 불탄다. 완전 게이드. 와우, 드디어 무기 중에 공격력 제일 높은 왕가의... 아니지, 근위의 양손검도 얻었어요. 활도 빨리 구해야 할 텐데. 지금 활도 없어서 너무 불편한 것 같아. 무기 내놔. 오케이. 쉽죠? 역시 무기만 있으면 몬스터는 뭐 너무 쉽죠. 그래도 이번에 좀 많이 챙겼어요, 여기서. 그리고 보물상자. 아, 근위병의 부츠가 여기 있구나. 좋은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세트. 근위병 세트 찾기. 좋아요. 이왕 그런 거 근위병 세트도 한번 다 구해봅시다. 딱히 구할 생각은 없었는데. 오, 보물상자. 와우, 뭐야? 완전 좋아, 완전. 오, 여기 활 있다, 활. 매활. 근데 제가 길을 잘 모르거든요? 길을 모르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아니, 뭐 나가는 길이 없어. 길 찾다가 시간 다 가겠는데? 눈. 와, 좋다. 이러면 열리는구나. 피해. 와, 무섭다. 좋아요. 다 왔죠? 뛵시다. 살벌해. 어떡하냐, 이제. 무기가 막 좋지 않아서 아껴 써야 하거든요, 지금. 일단은 피했으니까. 오, 깜짝이야. 뭐야, 얘. 여기 들어오면 라인을. 망했다. 성에 있는 라인을 잡아주세요. 네, 좋습니다. 들어온 김에 잡고 가도록 할게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잘 되고 있어. 오케이! 지금! 근위의 양손검! 좋습니다. 아, 제가 지금 타임록이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어서 방법이 없어. 그렇지! 아, 어렵다. 오케이! 후! 자, 이렇게 해서 댓글대로 라이넬도 잡았습니다. 댓글대로가 아닌가? 보물상자도 얻고. 여기 좀 조심해야겠다, 여기. 이제 또 가야 하는데 여기 또 늪이 있네. 정문으로 안 다녀서 그런지 되게 헷갈려요, 지금. 아... 쟤가 또 저기 있네. 쟤는 깔끔하게 좀 보냅시다. 오케이! 어쩔 수 없어. 여기는 수영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하이랄 성의 가디언, 똥망치로 막아쳐서 잡기. 이제 치고... 아! 뿅망치 버렸구나? 미안해요. 깜빡했어.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아우, 민망해라. 밑에 들어가는 길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좀 들어갑시다. 오오오오. 너무 많아. 어그로를 좀 끌어야 할 것 같은데? 아, 여기 식당인가? 하이랄 성에서 몬스터 케이크 레시피였고 요리하기. 몬스터 케이크 레시피? 그건 또 어디 있는 거야? 여기가 식당이니까 여기 있는 거 아닐까? 얘네들 잡아야 하나? 이게 말로만 듣던 근위의 창. 공격력 너무 약한데? 어그로 끌고, 한 번 더 끌고. 오케이! 보셨나요, 여러분? 이거지, 이거. 쉽다. 아, 확실히 여기에 좋은 무기가 많아서 오히려 내가 들고 있던 무기보다 좋은데? 이제 무기 걱정은 없어요, 무기 걱정. 근데 식당에는 레시피가 없는 것 같아요. 딱히 책 같은 것도 안 보여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오케이! 여기죠, 여기? 기가 막히게 찾았네. 근위병의 옷.
와 이거지 이거. 아, 너무 예쁘지 않아요? 나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옷이야.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모자만 얻으면 되고 이 검은 근유의 검 좋습니다. 근유의 검까지 풀세팅으로 다 맞췄어요. 방패가 좀 심한데? 근유의 방패도 얻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걸 몰라? 오 뭐야 진짜 몰라? 어 진짜 몰라. 오케이! 야 몰입을린 수준 이 정도였어? 와 여기 좋은 무기 진짜 많다. 근위의 방패 그리고 근위의 활까지 완벽하게. 아 투구! 근위의 모자가 없구나. 근위의 모자를 구하러 갑시다. 성 안에 있는 빙설의 대검 찾아서 얻기. 아니 빙설의 대검은 또 어디 있는 거야. 지금 찾아야 할 게 너무 많아요. 빙설의 대검 찾아야 하고 근위병의 모자 그리고 몬스터 케이크 레시피. 활성 도서관으로 가서 책 한 권 읽기. 도서관에서 책 한 권 읽기 또 하나 추가됐죠? 링크가 그렇게 막 여유로운 사람이 아닌데 그래도 책까지 읽고 가도록 합시다. 다행히 도서관이 바로 옆에 있다. 아 애들이 활을 쓰고 있어서 좀 조심조심 다녀볼게요. 일단 어그로를 좀 끌어야 하나? 와 너무 좋다. 아니 애들 눈치가 너무 빨라. 왜 이렇게 빨라? 오케이 이제 남은 리잘포스는 두 마리. 근데 굳이 습격으로 잡을 필요가 없는데 나 왜 굳이 습격으로 잡고 있었지? 바보인가? 어? 책이다! 왕가의 비전 조리법 첫 번째 공주님이 좋아하는 프루트 케이크. 이게 레시피구나. 좋아요. 그러면 잠깐만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몬스터 케이크 레시피 분명히 있어요. 있어 느낌이 와. 이렇게 펼쳐져 있는 책을 한번 찾아봅시다. 펼쳐진 책이 아! 뭐야 아 이게 뭐야? 뭐야 이거. 우와 오 너무 신기해. 처음 봤어 이거. 또 밑으로 들어가는 길? 우와 재밌다. 역시 이렇게 뭔가 디테일한 걸 찾으니까 너무 재밌다. 하지만 몬스터 케이크 레시피는 찾지 못했어요. 어? 책이다. 왕가의 비전 조리법 두 번째 대신이 좋아하는 몬스터 케이크. 몬스터 엑기스 타반타밀 사탕 수수 염소 버터. 까다롭네. 몬스터 엑기스가 없는데 나? 몬스터 엑기스는 어디서 얻지? 얘도 킬튼한테 얻는 거 맞나? 레시피는 찾았고 이따가 킬튼한테 들러서 몬스터 엑기스를 사러 갑시다. 지금 그러면 해야 할 게 뭐야? 이제 남은 건 빙설의 대검과 근위병의 모자. 우리 이쪽에 한번 내려갔다 와봅시다. 그래도 비밀의 문을 찾았는데 구경은 하고 와야지. 뭐가 있지 여기 가면? 선착장. 볼일 없어. 제가 알기로 모자는 여기 없어요. 선착장에는 볼일 없으니까 돌아가도록 합시다. 감옥에서 가둬진 불쌍한 몬스터를 위해 감옥문 풀어주기. 감옥에 갇힌 몬스터 풀어주기. 굳이? 내가? 할 일이 또 생겼죠? 지하 감옥도 찾아봅시다. 할 일이 많으니까 너무 좋다. 오늘은 약간 일일 퀘스트 하는 느낌이야. 되게 재밌네요 근데. 아니 근데 진짜 뭐야 이것은? 보셨나요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진짜 운이 좀 좋아. 아 원래 운은 안 좋은데 신기하게 영상만 찍으면 운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길치가 아닌데 영상만 찍으면 길치가 되는 것처럼 평소에는 운이 안 좋다가 영상만 찍으면 운이 좋아. 신기하죠. 이렇게 해서 빙설의 대검도 얻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덕분에 하이랄 성 곳곳을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간혹만 잡거나 근위병 세트만 얻고 나왔는데 재밌다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왼쪽은 다 둘러봤고 시계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나가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겠네. 오케이 삶은 알. 그러면 알이 없네. 오 여기 감옥 같은데. 딱 봐도 감옥은 찾았고 몬스터를 굳이 풀어주도록 합시다. 우리 침착해. 뭐야 아 이런 바로 열려? 아 잠깐만 아니 나 몰랐지. 야 좋아요 어쨌든 풀어줬습니다. 얘들아 공격 안돼. 어 나는 공격되네? 아니 얘는 왜 공격 안 돼? 나는 되고? 그러면 애들을 때려준 다음에 엽시다. 때려준 다음에 오오오오. 자 나오세요. 자 한 분씩 나오세요. 그렇지 나오세요. 풀어줬잖아. 지하 감옥에서 스탈 히녹스 쓰러뜨리고 하일리아의 방패 얻기. 히녹스 잡고 방패 얻기. 히녹스가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와우 대박. 제가 진짜 위치를 다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몰랐어 정말. 오늘따라 왜 이렇게 댓글들이 척척 잘 들어맞지? 히녹스 사실 진짜 어렵지 않아서 너무 쉬워 히녹스는. 스탈 히녹스 눈알로 농락하기. 아 오케이 들고 다닙시다 들고. 발로 차는 게 너무 웃겨. 좋아요. 다 왔다. 치고, 그렇지. 다시 가서 잡고. 멀리 도망가고 싶은데 문이 닫혀 있어. 어딜 가?
아니 이거 언제까지 도망쳐야 돼?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요. 이쪽에 우리 모닥불을 하나 피워놓고 루나를 한번 태워봅시다. 탈진 모르겠네. 어 안돼 안돼. 아 부수지마 부수지마. 이거를 여기에 두면 아 안타네. 자 이렇게 해서 뭐 적당히 농락하고 잘 잡았습니다. 이제 보물상자를 열면 와 하일리아의 방패. 야 진짜 이쁘긴 하다. 이 근위병 옷이랑 너무 어울려. 이제 모자를 좀 찾으러 가볼까요? 약간 여기 어디였는데 징그러운 거 있고 이쪽 어디에 뭐가 있었는데 아 뒤에 있네요 뒤에. 오 좋아요. 드디어 얻었습니다. 근위병의 모자까지 완벽하죠? 하이알성 꼭대기에 있는 코르걷기. 올라가는 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불의 신수, 물의 신수, 번개의 신수, 그리고 바람의 신수. 바람의 신수 아직이야. 간혼까지 잡아놓고 해방되지 못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하이랄 성까지는 도착했습니다. 다음에는 간혼을 잡으러 갑니다. 간혼전 같은 경우는 한 번 죽을 때마다 새로운 댓글을 플레이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참신하고 착한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우리 같이 간혼을 잡으러 갑시다.